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숲을 걷는다는 김인영 씨. 초록색 이렇게 보면 눈의 피로도 사라지고 눈 건강이 너무나 좋거든요. 그녀가 눈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습관. 풀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. 아, 너무 좋네. 인영 씨는 3년 전부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녹색 자연을 보는 데 할애합니다. 충분한 수분 섭취도 눈 건강을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인데요. 1년 후에 정말 항반변성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.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까만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완전히 다 덮어져서 그러니까 눈앞이 까맣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. 그냥 까만 거예요. 3년 전 백내장으로 큰 수술을 받은 인영 씨. 남아있는 오른쪽 시력을 잘 지켜야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부동산 일은 그녀의 눈을 혹사시켰습니다. 결국 1년 후 황반변성이 그녀의 양쪽 눈을 뒤덮었는데요. 저한테는 황반변성이 안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. 눈이잖아요. 이게 아예 안 보인다고 한다라면 또 지나가다가도 막 부딪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, 내가 이 사회에서 좀 폐기 처분되는 건가?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. 그녀에게는 암처럼 무섭게 다가왔다는 황반변성. 세상이 어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에 두 눈을 지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아, 눈 주변 마사지예요. 눈 건강이 나빠지고 수술하고 난 뒤로 자주 이렇게 눈 주변을 마사지를 해줘요. 눈 주변을 부드럽게 지압만 해줘도 눈의 피로가 풀려서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.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이 곧 치료의 시작인데요. 꾸준한 관리를 통해 바늘귀를 꿰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영 씨. 관리만 잘하면 눈 시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. 또 이렇게 눈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정말 마음에서 뭐 하나 짐이 내려간 것 같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.